안녕하세요. 신바람 이 박사 지혜편입니다. 지혜편이고요. 자, 오늘은요, 일본 방송을 한번 보기로 하겠습니다. NHK에서 이 방송된 거고요. 우리나라로 따지면 아침마당 같은 겁니다. 아침마당.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경제 전문가가 나와서 강연을 하는 건데요. 이 강연의 내용이 이 대한민국의 재벌과 그 재벌의 역사와 현실에 대한 그런 내용입니다. 아주 흥미롭고요. 한번 그 강연을 한번 들어보고, 그 강연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어떤 생각과 어떤 이 지혜를 얻을 수 있는지 한번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연을 보시겠습니다. と言われているんですね。さあ一体韓国国内で財閥がどんな役割を持っているのか、そこから解説いたしましょう。韓国には現在財閥と呼ばれるのが大体100以上あると言われているんですが、中でも十大財閥、党の財閥が大変大きな力を持っているんですね。それがこちらです。1位がサムスン、ヒュンダイ自動車、とかですね。LG とかロッテとか、こう、聞いた名前、大変多いんじゃないでしょうか。とりわけ8位の、このハンジングループというのが、ナッツリターン事件の大韓航空を所有している財閥なんですね。で、この10大財閥の売上高をですね、韓国経済全体で比較してみると、韓国の経済事情がわかるんですが、こちら。はい。うわー、すごいな。この10大財閥の売上高が韓国経済の 76.5% に相当すると韓国のメディアで報じられたんです。圧倒的でしょ。じゃあ10大財閥に一体どれくらいの人が働いているかと言いますと、こちら、これだけです。これ全部で2507万人の労働者のうち、たった3.6%の人が10大財閥で働いている。3.6%の人が売上高の 76% を稼いでいる。となると、財閥とそれ以外の庶民との格差がものすごいってことが分かるでしょう。だからチャンスがないって言っじゃあてみんた。なにしても、その財閥の企業で働くっていうことがものすごい大変だと。はい、そうですよね。そして、この国民がこう財閥との間に感じている格差が一体どれくらいなのかというのをですね、じゃあ所得で比較してみましょうか。まずは韓国の平均年収、こうなってます。およそ340万円。ちなみに日本の平均年収は414万円なんですね。だから、まあ日本よりはちょっと低いということなんですが。では韓国の財閥で働いている人とはどれぐらい年収が違うのでしょうか。最も高かった財閥 SK グループの SK テレコムと比べてみましょう。こちら1165万円。その差825万円。だから財閥一族になれなくても、この会社に就職すればこれだけの生活が保障されるっていうことになるわけですね。で、なぜここまで財閥が大きくなったんでしょうか。これね、戦後の韓国っていうのは、こう日本からの経済協力金を使って経済成長を遂げましたよね。それを支えたのが実は財閥だということなんですね。もちろん戦前の韓国にはこんな財閥というのはなかったんですが、戦後韓国経済が成長してくるとですね、とりわけ軍事独裁政権があるわけでしょ。そうすると軍事独裁政権に取り入って、そこの政治家と密接な関係を築けば、その政治家からいろんな仕事を回してもらえるわけですよ。それによって、その政治家と密接な関係を築いた一族が大きく成長していった。これによって次々に新興財閥が生まれていった。ということ。ね、강연잘보셨죠？네。이거일본에서우리가우리의모습을강연하는게아니라일본에서전문가가강연하는모습。어떻게보면이제3자가좀객관적으로우리를볼수있는그런
자료가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물론 이제 그 강연 내용 중에는 약간 거북스럽고 약간 그 어폐가 있는 그런 표현도 있긴 하지만 일단은 뭐 데이터 중심으로 봤을 때 뭐 사실을 얘기하고 있는 거니까요. 제가 그 결론적으로 요약을 하면 제 생각을 말씀을 드리면 바로 이 그림입니다. 이 그림. 저는 이 그림이 가장 마음에 와닿는데 그 우리나라 GDP의 76.5% 엄청난 양이 이제 10대 재벌에서 하고 있는데요. 20대 재벌에서 일하고 있는 근로자 수는 3.6%밖에 안 된다. 즉 2,507만의 노동자 중에 결국 3.6%만 10대 재벌에서 일하고 있다라는 거죠. 요게 이제 중요한 사실이고요. 이걸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가질 수가 있느냐. 일단 제가 생각하기에는 세 가지를 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이 데이터에서 보이는 것 같이 진짜 극소수의 자본가와 노동자, 즉 재벌과 이 재벌에서 일하는 재벌 노동자들이 부를 독점하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상당히 많은 이걸 독점을 하고 있고요. 실제 그 소득의 격차도 굉장히 큽니다. 두 번째, 그렇다면 이 3.6%가 아닌 나머지 사람들, 즉 대다수의 어떤 중산층, 서민층, 이 빈곤층, 이런 사람들을 대변해주는 그런 정치 세력이 있는가라는 걸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정치하면 여당하고 야당으로 나눠지는데요. 전통적으로 여당은 항상 이 부자 쪽, 기득권 세력을 많이 대변을 했죠. 근데 야당은 여지껏 지금까지 보면 이 중산층, 서민층을 대변을 많이 했습니다. 과거에 그랬죠. 예전에는 굉장히 어렵게 살았기 때문에. 여전히 그래서 이 야당의 가장 큰 이 서포트 세력이 노총입니다. 노총이죠. 노동자 총연합회. 한국노총하고 민주노총이 있죠. 그런데 과연 지금의 이런 노총이 이 야당을 지원해주고 있는 강력한 노총이 누구를 대변하고 있느냐. 과연 우리 현재 중산층 서민층을 대변하고 있느냐. 아니면 아까 같은 대기업에서 일하고 있는 아주 부유한 노동자들을 대변하고 있느냐. 지금 보면 그렇죠. 예, 대부분 이제 이 노총이라고 하는 게 대기업 중심으로 돼 있고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귀족 노동자의 이익을 대변하고 있고, 그 다음에 공무원들, 교직원들, 굉장히 강력한 노조를 가지고 있죠. 이런 사람들의 이익을 대변하고 있죠.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야당도 실제 대부분의 사람들이 포유하고 있는 이 중산층과 서민층을 대변해주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속자들이 얘기를 합니다. 지금은 어느 정치 세력도 이 중산층, 서민층을 대변하는 세력이 하나도 없다. 이게 정말 문제다. 대부분의 사람들을 고용하고 있는 이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 거기서 일하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대부분의 사람들을 대변하고 있는, 그 사람들의 어떤 권리를 대변하고 있는 세력이 어디 있느냐. 이게 굉장히 큰 문제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상당히 저도 공감을 하고요. 그래서 항상 이 새로운 정치 세력에 대한 이 갈망이 굉장히 크죠. 아마 요번 선거도 어떤 그런 갈망에 의해서 지금 한 당이 굉장히 높은 당 지지도를 얻지 않았는가 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세 번째는요. 지금 이 3.6%를 뺀 96.4%. 과연 이들을 위한 이 정책과 혜택이 있어야 된다. 아까 얘기한 대로 이걸 어떻게 할 거냐. 국민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나머지 사람들, 보통 사람들을 위해서 어떠한 정책과 어떠한 혜택을 줘야 되느냐. 이게 굉장히 큰 문제고요. 제가 고민하기에. 특히 우리나라는 이 사회적인 약자들, 빈민들,
요즘에 뭐 중산층도 다 빈민이라고 하니까. 그다음에 노약자들, 어린이들, 장애인들, 최소한 이런 약자들에 대해서는 최소한 어떤 기본적인 인간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최소한 먹고는 살 수 있게, 그렇게 최소한의 어떤 복지 정책은 있어야 되지 않나. 노인들이 진짜 먹고 살기 힘들어서 자살을 하고, 아이들이 자살을 하고요, 장애인이 자살을 하고, 빈민들이 자살을 하고, 이런 건 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사회적 약자들 지금 얘기한 이런 사람들이 최소한의 인간적인 삶, 최소한의 그 밥 먹고 잠 자고, 예, 기본적인 삶, 생존의 삶만 유지될 수 있도록 좀 기본적으로 복지를 좀 해야 된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런 걸 통해서 과연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라는 거죠. 일단 제가 생각하기에도 지금 이런 데이터 같은 거 보면 굉장히 좀 한탄스럽고 좀 분노가 일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 한다고 해서 어떤 이익이 있는 것도 아니죠. 나만 괴롭죠, 나만. 그래서 자기가 맡은 일에, 일단 누구나 다 자기가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된다. 자기가 맡은 일에 보람을 느끼고 만족을 느끼면서 다른 사람들 보지 말고, 예, 그 최선을 다하면서 일단 개인적으로 즐겁게 살아야 된다 라는 거고. 근데 뭐 개인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두 번째는 이제 사회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하니까 우리가 이제 사회를 좀 잘 변화를 시켜야 되는데, 아까 어떤 그 복지 정책도 잘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보다도 이 지도자의 선택이 이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복지 정책 같은 거 만드는데도 다 입법을 해야 되죠. 그러니까 국회의원 선거 잘 해야 되죠. 요즘에는 다 지방자치제니까 지방자치단체장, 예, 잘 뽑아야죠. 그래야지 내 동네, 예, 잘 신경 쓰면서 행정을 잘 하겠죠. 근데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대통령이죠, 대통령. 예, 대통령입니다. 우리나라는 워낙 대통령의 힘이, 이 권력이 워낙 막강하기 때문에 어떤 대통령을 뽑느냐가 실제 우리 삶에 정말 많은 영향을 미칩니다. 정말, 예, 그런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96.4%의 사람들을 위한 그런 따뜻한 마음과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행할 수 있는, 행동할 수 있는 그런 추진력을 갖춘, 예, 따뜻하며 실천할 수 있는 그런 대통령을 뽑아야 되겠다 라고 나름대로 다짐을 합니다. 즉 선거를 잘해야겠죠. 예. 네, 유라차차 화이팅. 신바람 이 박사였습니다.